국민일보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네요. 푸틴 북 방문 4주 초로 조율, 후반엔 베트남행이라는 기사입니다. NHK도 관리 등 외교 소식통 인용, 방북 일정 조만간 공식 발표될 예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시점이 다음 주 초반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NHK가 10일 러시아 고위 관리를 통 포함한 복수 외교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했습니다. NHK는 푸틴 대통령 방북 일정이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며 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다음 주 후반 베트남 방문도 조율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 연달아 방문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니치니 우주기지를 찾아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한 상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으로 답방하여 2000년 7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뒤 24년 만에 방북이 됩니다. 대통령 초선 임기에 첫 해에 찾았던 북한을 집권 5기에 다시 찾아 밀착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는 지난 10일 현지 시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달 중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는 북한을 방문한 직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로 미체코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이 매체에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적극적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 정황은 최근 러시아 고위급 전용기의 평양 착륙을 통해서도 포착됐다. 스웨덴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에서 지난 4일 러시아 국영 러시아 항공 특수비행대 고위 관리용 TU-204-300기가 지난 2일 밤 7시 수도 모스크바를 떠나 3일 오전 6시 평양에 착륙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이 항공 기록을 근거로 푸틴 대통령 방북 준비 과정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푸틴이 김정은과 밀접한 관계를 더욱 잦은 만남은 푸틴이 필요로 한 것을 김정은이 갖고 있으며 중국 시진핑이 푸틴에 대해서 서방층의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는 것과 달리 북한은 국제사회에 중국처럼 개방적인 경제활동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북러 긴밀한 거래에 대한 제재가 중국처럼 피부에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러와 긴밀한 관계에서 한러 관계도 개선된다면 러시아가 남북관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 시절 문재인이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만들어주니까 미국은 문재인을 자기들끼리 뭐 회합에서 전부 다 제외시켰다고 트럼프가 훗날 말했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갔다가 다리를 놔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면담시켜서 문재인이가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해주니까 물론 우리 한국은 더 이상 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있을 때 한국을 제외시키고 자기들끼리 뭐 물론 북미 관계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이제 문제에서도 한국을 빼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국가적 이해관계로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했다고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동양적 사고를 외에 가까운 러시아와 한국은 지속적인 외교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보다도. 물론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신봉하죠. 바뀔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를 추종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미국이 요즘 뭐 트럼프를 시작으로 해서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 심하게 우리 한국을 갖다 압박하고 또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은 또 친밀한 제스처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오랜 친근한 중러 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어왔던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또 이들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일보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 푸틴 북 방문 4주 초로 조율 후반엔 베트남행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